이거 쓰고 돌아다니는 거 봐. 어, 경보하는 거 같은데 경보? 구독 좋아요. 제트모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워크샵 모드는 바로 놀라지 마세요. 자, 오늘의 워크샵 뚜르르른 뜬뜬뜬뜬. 자, 뭐니? 젠야타가 두 발로 서서 다니는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젠야타가 이렇게 원래 보통은 이렇게 하늘에 떠 있죠. 근데 양쪽 두 발을 이제 피고 이렇게 걸어 다녀요. 공중 부양을 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워크샵. 말 그대로 그냥 젠야타가 걸어다니는 워크샵 모드. 이걸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내가 먼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 내가 먼저 들어가서 젠야타로 1인칭 한 다음에 어 뭐야, 어,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끝인가?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어, 야 상대방을 죽이면 다리가 다리만 남아있어. 무슨 개다리 뽑은 거 같네. 이거 내 시점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잠깐만요. 제 시점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다리를 펴고 이렇게 걸어 다니네요. 이거를 한번 이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단체로 한번 싸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게 끝인 거 같은데? 시청자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시청자분 발차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보자. 발차기 해보세요. 터킹 킥! 아 뭐야, 아 발차기. 아 근데 제네타가 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서 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찐 다리로, 진짜 다리로 발차기 하네. 발차기 할 때는 이걸로 했으면 대박인데. 아 한번 더 해보세요. 발차기 아깝다. 발차기 이걸로 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냥 이제 그러면 멤버들 초대해가지고 반응 좀 한번 봐봐야겠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 멤버들한테 한번 다리 달린 제네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제네타 한번 보여줄게 멤버들한테.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멤버들한테 한번 이 모드를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는데요. 어? 자, 어 뭐야? 걸어다니는데? 제냐타가 두 발로 걸어다닙니다. 어, 제가 민준이 때리지 말고 지켜보시라고. 지켜보세요. 아니 죽이지 말고. 다리 남았어. 다리가 남았어. 어 징그럽다. 내끼 더 징그러워. 아니 뭐야? 레트님 말을 못해. 말을. 아 자기 다리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자기 다리 더 징그러워. 어 내 다리 봐.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들 땅 바라보고 걸어봐요. 어 징그러. 자 젠야타가 두 발을 이렇게 쭉 펴고 걸어다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 모든 이게 끝이거든요. 우리가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민구님 먼저 소감 말해주세요. 소감. 나도 지금 보고 있어요. 어때 어때? 안해요. 어, 완전 즐감하고 있네. 자 다음 렌트님. 렌트님 다리 4개예요. 어, 거의 강아지야. 강아지 곰이야. 곰. 다들 뭐 괜찮 만족해하는 모습인데요. 어, 자 이제 한번 싸워볼까요 우리? 싸워보자. 여기서 한번 싸워보자. 오, 자 하나 둘 셋 싸워. 그냥 싸워. 나이스. 아, 되게 차분하겠어. 좋아. 오 징그러워. 렌트 궁 쓰는 거 봐. 이거 봐. 렌트 궁 쓰는 거. 개 징그러워. 궁 쓰는 거. 와 뭐야. 어. 점프하지 말고 점프하지 말고 점프하지 말고 그냥 돌아다녀 봐. 어 나도 궁 한번 써볼래. 궁 쓰고 돌아다니는 거 봐. 어 경보하는 거 같은데 경보? 앉아봐. 나도 보고 싶어. 앉아. 뭐야? 와 앉은 거 진짜 앙증 맞은 꽃게 같다. 앉은 거. 앉은 거 진짜 앙증 맞은 꽃게 같아. 좋아 좋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워크샵 모드 제자타가 다리를 피고 돌아다녀요 모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네, 되게 징그럽고 귀엽네요. 그죠? 진짜 끝이에요. 아니 짧고 굵었어. 어, 짧고 굵었어. 다리가 길고 얇은데. 그래도 몇 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쓴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하다. 많이 어렵지만 까도 있네. 제자타 다리 이렇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 번째 거 기발한 컨텐츠 채택할게요. 그럼 안녕 바바잉. 안녕. 건강에 안 좋아요. 옴닉도 인권이 있다고.